지금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요.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원인 되잖아요. 맞아요. 아 그리고 검사를 다방면으로 하시더라고요. 옆에 사람은 말을 해도 되죠? 어? 아 말하지 사람은. 말라 그래서? 네. 이 사람은 체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. 매일 저녁 이걸 풀고 자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제가 있을 거예요. 이제 해보면 나오겠죠, 결과가. 스트레스가 높게 나온 사람이 더 참고 사는 건가? 너도 스트레스가 있니? 우리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야? 동생이 안 생기는 거? 아이고야. 그래. 네, 다 되셨습니다. 어때요? 같이? 어, 너무 졸린데요? 어, 너무 졸려. 그러면 아버님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도경환. 네. 아. 내가 요새 어마어마하거든. 야, 고생인 거 봐라. 또 도발하러 온 거지 뭐. 와. 진짜 약올라요, 근데. 야. 본인이 이정재 씨 닮았다는 거야. 어떻게 동남한 거 같지? 아우, 잘 참았어요. 끝났어. 엄마 먼저. 이게 보면 어, 뭔가 그래프가 엄청 올라가서 스트레스 아니에요.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거예요. 아. 심장이요? 전반적인 이제 종합 분석 끝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써 있는 아, 강하게. 어, 나도 궁금하다. 이건 뭐예요? 이거 빨간색 이거 신호등? 좋지 않다는 얘기지. 어. 빨간불이에요. 빨간불 파란 불. 아,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? 그러니까 아, 빨간불 이제, 들어온 거예요?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. 아니 뭐 일도 그렇고 요새 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. 네. 균형도도 여기다. 아이고. 이게 균형도라고 자. 보시면 낮은 거예요? 네. 거봐. 어쩐지 힘들어. 정말. 그럼 저 셋째 타령을 해? 이 워킹맘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. 자 이제 도영아씨 봅시다. 아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 그러셨거든요. 네, 장난 아니에요. 저 보세요. 짱. 우리 동영아님은 우선은 스트레스라는 말은 없네요. 스트레스라는 말은 없네요. 그렇죠? 저 첫 번째 화면에서 나는 빨간 불이었거든. 자기 노란 불이잖아. 내가 어디가 안 좋긴 안 좋을 텐데. 아. 이거 봐. 하루 동안 다 하고 살잖아. 신체활성도 나이 신체 41.3%예요. 본인이 다 한다 하면서 스트레스는 윤정 엄마가 다 받고 있었어요. 대박이다. 색깔이 벌써 이쁘네. 네. 아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. 자율신경계 한번 볼게요. 뭐? 어, 막 왜요? 스트레스 받는데요? 봐봐 네가 봐도 좋지 하영아. 지금은 되게 좋은 거예요. 두 배가 넘습니다. 니네 아빠 바라죠. 스트레스도 이기적이다. 아 근데 부럽네요 한편으로. 전 반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. 근데 저렇게 스트레스 없을까요? 스트레스와 안정감. 우와. 녹색이 좋은 건데. 와 진짜 긍정적이시구나. 저 뭐라 그래? 저 뭐라 그래? 그 뭐라 그래? 와이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걱정해줘야지. 저 진짜 우리 이거 해야겠다 우리. 우리가 아니라 나. 우리.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다행이다. 아 우리 힘내자 우리 같이 스트레스. 우리가 아니라. 부부는 하나야.